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너무 작은 무대다. 태양계 자체가 우리 은하에서 깡촌이에요, 위치가. 그치. 거기서도 또 깡촌 중에 깡촌인 지구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어차피 다 그냥 태양계 촌놈들입니다. 이거를 칼 세이건이 말을 한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과학 유튜버시죠. 저희 궤도님을 모셨습니다. 진짜 과학을 이분보다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롱테이크로 다 저 충전기도 다 준비했고 소문 들어서 지금 침착맨에서 9시간 하셨죠? 아, 9시간 그때 더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침착맨님 좀 피곤해 하셔가지고 진료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연기예요, 연기. 그래? 예, 네, 원래는 끝나고 나면은 네. 또 아쉬워요. 아, 더 길게 할 걸 막 이러시는. 아, 씨, 나한테 진짜 지겨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코스모스와 뭐 인터스텔라와 칼 세이건과 외계 생명체 탐사와 아니 주제를 갖고 저는 이게 이거 침착맨 나가면 하나당 6시간씩이에요. 네. 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처음 봤거든요. 아, 혹시 누가 리드를? 이 칼 세이건. 칼 세이건. 와, 진짜 정말 오리지널을 보셨네. 오리지널 버전을 그때 흑백 TV로 요만한 걸로 보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잘생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쫙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구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 시간대별로 한 다음에 인류가 마지막에 나온 건 요 끝에 한 순간. 어. 아. 그 잠깐 블링크하는 정도의 시간일 뿐이다. 이거를 쫙 보여주면서 설명을 막 하시고 그때 막 유행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난체하는 약간 허세. 허세. 너 안 읽었니? 10%도 이해 못했는데 들고 다니고 있다. 그때 그런 게 있었어.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 뭐 코스모스 이런 거 읽어야지 쟤 좀 공부 좀 하는 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예. 기억나는 건 되게 잘생긴 과학자. 잘생겼고 어떻게 보면 과학 대중화의 약간 아이콘이자 천문학 자체의 상징.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근데 가장 유명한 거 말씀하셨죠. 코스모스 저자로 유명하죠. 혹시 요거 뭔지 아세요? 요게 이제 홍채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헬릭스 성운의 사진과 사람의 눈동자를 합성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과 우주를 연결한 이미지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을 아,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헬릭스 성운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의 눈을 넣었는데 이 둘은 사실 인과관계는 아예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배치했을 때 굉장히 그럴싸한 우주의 천체 모양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이 좀 무섭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사르곤 같은데? 뭔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이 디자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되게 이분 철학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눈을 넣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했던 분입니다. 어려운 얘기,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는 수학 외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을 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들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게. 맞아. 예를 들어 모르면은 사실 아무 얘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듣고 들은 얘기를 또 옆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만들어냈죠. 아마추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고 그래서 저는 대중의 눈높이를 의미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눈. 네, 그리고 단순히 뭐 우주 과학 이론만 설명하는 콘텐츠였다면은 저렇게까지 인기 끌긴 어려워요. 사실 이론만 설명하는 콘텐츠 많잖아요. 네. 뭐 이건 그렇고 저렇고 그런데 칼 세이건은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맞아요. 네, 이분의 마인드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본인이 그냥 이걸 해설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본인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난 그 책 서문에 써있는 것도 멋있잖아. 아, 서문 얘기 또 뒤에 나와. 기가 네, 서문 얘기가 기가 막히죠. 또 여자 관계 얘기까지 하면 더 기가 막혀. 야. 네. 근데 어쨌거나 이분은 굉장히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나가는 분이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 단순히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애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쵸. 네. 이게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거야.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본 거야.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명작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영화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영화 콘택트.
근데 이게 소설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칼 세이건이 쓴 유일한 SF 소설. 아, 유일한 건가? 네. 과학 대중서는 한 30권을 넘게 썼어요, 칼 세이건이. 진짜? 네. 정말 많이 썼어요. 퓰리처상도 받았죠? 글을, 네,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이고, 이게 아마 1985년에 쓴 소설이고, 이것도 굉장히 멋진 소설이고, 이 내용도 거의 영화와 비슷하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바로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 콘택트로 탄생을 한 거죠, 저 책이. 네, 그래가지고 칼 세이건이 이걸 영화화하는 걸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쓴 유일한 SF 소설이 영화화가 되는 거고. 아, 그때 암 걸렸을 때 막판에? 아, 맞아요. 네, 그래갖고 결국 영화 나온 걸 못 보고 돌아가세요. 네, 너무 아쉽죠. 근데 촬영하는 기간 중에 이제 사망을 하시고, 근데 영화는 대박이 났죠. 너무 멋있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칼 세이건에 대한. 네. 보조 탐사선은 칼 세이건이 굉장히 또 좋아했던 미션이었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를 담았어요. 뭐 인류 문명의 언어들로 기록된 인사말들. 어떻게 기록되는지 혹시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근무에다가 LP판으로 맞아요. 골든 레코드에다 담았어요. 거기다가 정말 인사말들을 담았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모든 국가의 인사말을 그냥 담은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라마다 좀 받은 것 같아. 그것도 되게 재밌고, 또 이미지가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지구의 위치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소리들, 그다음에 인간의 형태까지 또 그려가지고 골든 레코드에 탑재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 보이저의 그런 정보들을 담아서 보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우리 인류가 아닌 그 외의 어떤 누군가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거는 첫 시도고, 그게 되게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초의 외계인에게 건네는 평화의 상징이 보이죠. 나는 웃기는 게 그 보면은 그 LP판이 그 당시엔 최첨단이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LP판 사용하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네 커트짜리 만화로 보여주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던져진 거고, 이런 책도 있어요. 이 책도 조금 행사할 수 있는데, 지구의 속삭임이라는 책입니다. 지구의 속삭임. 속삭임. 네, 요 책에 어떤 게 실려 있냐면, 골든 레코드 안에 있는 이미지와 이야기, 뭐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뭐 이것과 관련된 과정들,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한 118장 정도가 들어가 있고, 여기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지구의 뭐 19가지 소리, 음악 27곡, 이게 담긴 레코드판을 왜 우주로 보내게 됐는가, 그 배경, 그리고 그 과정, 그 레코드판에 실린 내용들에 대한 걸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놓은. 네. 너무 아이디어 좋죠. 왜냐면은 이걸 한번 소모하고 끝낼 수 있는 거를 또 책으로 내. 원소스 멀티 유즈죠, 일종의. 그 당시. 됐고, 보낼 건 보내고, 또 요건 내가 책으로 또 해서 또 인쇄도 벌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롤모델이야.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에요. 여기 내용을 내가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인사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 좀 아쉬워. 왜냐면은 정말로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요. 딴 데는 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가 써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근데 너무 아쉬운 게, 폴란드 같은 경우가 반갑습니다, 세상 너머의 존재들이요. 너 멋있잖아, 이거. 그리고 중국이, 야, 중국 왜 이렇게 길어? 인구수 대비로 좀 칸을 줬나? 중국이 모두들 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시간 나면 놀러 오세요. 야, 좋다. 와, 너무 길게 줬어요. 네. 아, 근데 우리나라 너무 아쉬워.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저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쓰실 거예요? 저는 일단 길게 쓰죠, 무조건. 엄청 길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서. 어떻게 쓰실 수 있는 거 있으면? 글쎄요. 나는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안 될 거 검색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홍보도 하고. 네. 전 놀러오라는 얘기는 꼭 하고 싶네요. 역사에 남는 뭔가니까. 우리가 가기는 좀 한참 먼 것 같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왜 UFO가 최근에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많이 발견이 난대요. 근데 내가 들어본 것 중에 되게 그럴듯하던 게 뭐냐면은, 원폭을 터뜨려서 원자폭탄이 확 터지면서 섬광이 났잖아요. 인공으로 만든 아주 강력한 빛이잖아. 그게 지나가는 외계인들이 봤을 수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빛을 만들어 봐서, 그때부터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정기적으로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완전 일리는 있는데, UFO만 빼면 되게 일리는 얘기였어. 왜냐면은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제 저희 오늘 준비한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위적인 신호예요. 왜냐면은 자연적이다라는 거는 인위적이지 않고 패턴이 일정합니다. 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인위적인 어떤 신호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게 있으면. 그래서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너무 특이한 신호니까.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신호일 수도 있고. 예. 근데 뭐 UFO가 최근에 많이 발견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 UFO와 관련된 뭐 자료들이 옛날 것들이 많아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모든 국민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초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그럼 빈도로 따지면은 UFO나 외계인이 엄청 찍혀야 돼. 근데 과거에 우리가 카메라조차도 소지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정말 많이 나왔으나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네. 일단 UFO나 외계인 요거에 대한 거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다른 주제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다 저렇다 라고 말할 권리가 과학자들은 아직 없죠. 네, 왜냐면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험담을 바탕으로 뭐 내가 뭐 자고 있었는데 어떤 꿈을 꿨는데 막 이런 것들도 많고 근데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보나 뭐 명확한 경험이 뭐 기록된 건 없잖아요. 근데 그 과학에서의 최고의 증거는 절대 아니에요. 증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증거는 수학적 증명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기반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는 그 무지로부터 시작하는 논증이라고. 아... 거의 모든 증언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도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라고 이제 칼 세이건의 뒤를 이어서 코스모스를 진행하신 그 호스트 역할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라고 시작을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내라. 네. 확실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편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무지로부터 시작하는 논증은 결국은 정확한 정보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면은 확실하지 않다 해서 끝내는 게 가장 좋고 더 나아갈 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엄밀하게 보는 거죠 모든 정보를. 네. 이거를 UFO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 용어도 좀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그 미확인 비행물체가 아니라 미확인 공중현상 UAP라고 불러요. 아. 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공중현상인 거고 이게 실제 뭐 비행접시 이런 걸로 보기는 좀 힘든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미확인 비행물체, 미확인 공중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미확인이라서 비행접시 외계인이 타고 왔을 거다?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쨌거나 다음 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골든 레코드예요. 네, 얘기했던 거, 그림. 멋있죠, 멋있죠. 근데 칼 세이건이 요거를 실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이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것이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열정을 품지 않은 존재라면 그런 메시지를 담은 우주 탐사선을 다른 세계와 다른 존재에게 띄워보낼 리가 없다. 메시지가 엉뚱하게 했을 때 가능성이야 당연히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분명히 알 것이다. 우리가 희망과 인내를, 최소한 약간의 지성을, 상당한 아량을 그리고 우주와 접촉하고자 하는 뚜렷한 열의를 지닌 종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외계인이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거다. 우리 이해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정말 이런 열의를 갖고 있는 종이었다는 걸 알 거다. 우리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이 골든 레코드를 보게 될 외계인에게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요걸 약간 전달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건 너무 잘하시죠? 레이저 아니야? 아 이게 무슨 별 초신성 찍는 거야? 교수님이 이거를 모르셨으면 저는 영광입니다. 이거를 처음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 제가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지구사진이에요. 이야, 너 저렇게 밝게 빛나? 장난 아니죠.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상황에서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지구 쪽을 찍자 주장을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창백한 푸른 점이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에 나온 거구나. 그쵸. 근데 그 당시 나사에서는 굉장히 반대 이론이 많았어요. 보이저가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또 인공 물체고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돌렸다가 태양빛이 엄청 강하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카메라 고장난다.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많은 그 광량이 들어오면은 이제 CCD가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안 된다. 이랬고 심지어 보이저에 카메라도 안 들어갈 뻔했어요. 아 그냥 메시지만 보내고 끝내려고. 네, 돈 문제로. 예. 네. 근데 칼 세건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자들의 돈으로 만든 거다 보이저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다. 납세자들한테 사진 한 장 안 보여주는 게 말이 되냐? 어? 그럼 돈을 어디다 썼다 생각할 거냐? 강하게 주장했죠. 야, 그건 참. 그 진짜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돈을 쓴 건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카메라를 씻는 거, 탑재하는 거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 이유도 멋있어, 이유도. 이유도 멋있어. 그 말을,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지금까지도 과학에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해요. 국민들이 다, 정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공감하게 된 것까지 저는 이런 칼 세건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궤도가 열심히 해야겠네. 제가 열심히 해야지, 제가 죽고 나서, 막 50년, 60년 뒤에는 너무 당연한 거야, 돈 쓰는 게, 과학에. 왜냐면 그게 우리를 바꾸니까.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 이렇게 또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구 쪽으로 돌리자 해서 찍었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찍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담았어. 결국 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근데 저 빨간색 라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선이 이렇게 잘못 들어간 거야? 지나가는 거. 예, 그렇죠. 이거를 찍으면서도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칼 세건이 그 말을 하는 그 부분만 해도 정말 그 부분을 그냥 영화로 만들어야 돼, 저는. 요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고향인 저 점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 영웅과 겁쟁이, 왕과 농부, 선생님, 부패한 정치가, 인기 연예인, 지도자,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고작 저 먼지만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존재한다.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너무 작은 무대다. 우리가 우주 속에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 때문에 너무 많은 싸움과 증오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며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이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사실. 네.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너무 대단한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근데 이걸 왜 칼 세건은 우리는 그냥 먼지 위에 있다. 그리고 막 또 거들먹거리잖아요. 또 잘 나가는 사람들. 강남에 살아. 내가 뉴욕에 살아. 뉴요커? 뭔 뉴요커요? 그냥 먼지 위에 사는 거예요. 이게 태양계 자체가 우리 은하에서 깡촌이에요 위치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으면 다 죽었어 어차피. 깡촌이라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은하의 깡촌에 있는 시골, 태양계 시골에 거기서도 또 깡촌 중에 깡촌이 지구에 있는 거야. 그치. 태양에 있어야 돼요, 진짜. 진짜 그 정말 메인들은 다 죽었죠, 태양에 있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어차피 다 그냥 태양계 촌놈들입니다. 이거를 칼 세건이 말을 한 거죠. 겸손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우주에 보금자리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종이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해라, 서로에게 절대 무례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찮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된다. 서로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메시지를 줬고.